여러분, 지금이 그 토요일 오후 5시 4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미국으로 망명하다 여기를 할 차례입니다. 1930년대가 되자 독일은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유대인 탄압이 시작되었다. 상대성 이론을 비롯한 그의 연구 책들도 유대인의 연구라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불태워지고 독일에 남아있던 재산도 모두 뺏기는 수모를 당했다. 여기에 필립 레나르트, 요하네스 슈타르크 등을 필두로 한 저명 과학자들마저 독일 물리학이란 명목 아래 아인슈타인 등 유대인 과학자들의 연구 업적을 부정, 배척하는 주장을 공공연히 내세웠다. 유대인이었던 아인슈타인도 나치 독일 정권으로부터 시민권을 박탈당했고,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액이었던 5만 마르크의 현상금까지 걸리게 되면서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된다. 나치 독일에 히틀러 정권이 이제 집권을 하고 히틀러 정권이 들어섰고, 그러므로서 그 유대인을 굉장히 탄압했다고죠. 근데 뭐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니까 거기서 이제 박해와 탄압을 받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아인슈타인도 나치 독일 정권으로부터 시민권을 박탈당했고,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액이었던 5만 마르크의 현상금까지 걸리게 되면서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런 박해와 신변이 잇따르게 되니까 이제 미국,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가 좀 다른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빚이 1200조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 1200조라는 빚도 자꾸의 빚이 이제 줄어들어가는 이제 상황이면 괜찮겠는데, 자꾸 늘어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빚이 자꾸 이제 많아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200조이지만 1년이고 2년이고 가면 뭐 1800조, 2000조까지 이렇게 급격히 상승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빚이 적어지면 괜찮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빚이 이제 대한민국 부채가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도 이 빚을 줄이지 못하면요, 진짜 대한민국도 몰락하게 됩니다. 지금 뭐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뭐 다연장 로켓, 천무, 뭐 K2 전차, 그다음에 K9 자주포 이런 걸 팔아먹는데, 그런 거 팔아먹으면 왜돈 얼마 되겠어요? 뭐 2, 3조 그런 건데 무려 1200조의 빚이 지금 한국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1200조도 심각한 상황이 뭐냐면, 1200조라는 그 빚도 자꾸 빚이 줄어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파르게 빚이 자꾸 이렇게 증폭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한 3, 4년 지나면 또 2000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빚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한국은 다 땅덩어리 다 팔아먹어도, 정말 한국은 국가부도에 처하고 다시는 회생 불가능한 그런 나라가 또 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결국 아인슈타인은 1933년에 유대인을 탄압하는 나치 독일 정권을 피해 미국으로 피신하여 망명길에 오르게 된다.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부인 엘사와 함께 패서디나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를 방문 중이던 이해 2월과 3월 게슈타포가 베를린의 집을 습격했다가 두번다 허탕을 치고 돌아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독일의 게슈타포라는 건 그거죠. 나치의 친위대, 정식 명칭은 친위대, 국가보안본부, 제4국 비밀국가경찰국,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당의 독재를 위해 앞장서서 잔인한 고문과 탄압을 한 것으로 악명 높은 조직이며, 홀로코스트에서도 직접적으로 가담한 전쟁범죄 집단이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주요 책임자들은 체포되어
단죄되었으며 일부 개슈타포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주했다. 죄질이 경미하거나 이용가치가 있을 경우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에 채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이 게슈타포라는 건 뭐냐면은 그 히틀러의 앞잡이죠. 그러니까 나치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악명 높은 이제 조직이죠. 그래서 그 게슈타포가 그 베를린에 있는 그 아인슈타인의 집을 막 습격해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격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미 아인슈타인은 떠나고 없더라 이런 얘기죠. 이 아인슈타인은 3월 28일 벨기에 안트웨르펜으로 와 독일 영사관에서 시민권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망명을 하게 된다. 잠시 머무르는 동안에도 여기는 무서워서 더 이상 못 있겠다라고 엘사가 보챘다고 하는데 아무리 해외라고 할지라도 독일 영사관인지라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벨기에는 독일 접경국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가는 배를 타러 가는 길은 벨기에 왕실에서 경호해 주었다. 이후 독일에 있던 아인슈타인의 재산은 나치 정권에 의해 전부 몰수되었는데 배는 팔아치웠고 집은 히틀러 유겐트 숙소로 만들었다. 그 당시에는 아인슈타인처럼 미국으로 망명하는 유대인들이 꽤나 많았는데 볼펜을 발명한 헝가리 국적의 유대인이었던 비로 라슬로 역시 비슷한 시기에 아르헨티나로 망명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프로이트 등 몇몇 유명 인사들도 역시 나치 정권을 피해 망명했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 여러분 그 프로이트가 또 유명하잖아. 심리학자. 이 프로이트도 언젠가는 내가 인간 파노라마에서 다룰 것입니다. 내가 뭐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만은 분명히 이 프로이트도 언젠가는 다루겠지만 그때가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미국으로 망명한 후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물리학 강의를 하였다. 그 당시에는 프린스턴이 정식 교수는 아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일원 자격으로 물리학 강의를 계속하며 프린스턴 물리학 교수진들과 협력했던 것. 이렇게 나치 정권을 피해 망명하면서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이 진실이 가장 큰 적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 이것이 진실이 가장 큰 적이다라는 그런 아주 명언을 이때 남겼다고 하죠. 맹목적인 복종. 맹종.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맹종이죠. 맹종. 이게 맹종이 문제시가 되는 겁니다. 맹종이라는 것이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 권위에 대한 맹종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또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북이 그렇잖아요. 백두혈통이라는 그런 권위에 맹종을 한다 거죠. 아무 이유 없는 아주 무작정 복종을 한다 그거죠. 무작정 충성을 한다. 그것이 맹종이죠. 맹종. 아주 맹목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무조건적인 충성. 이것이 맹종이죠. 북한이 그렇게 맹종으로 된 그런 정권이고 국가죠. 뭐 원래는 북한이 국가도 아닌 집단이죠. 근데 요즘에 와서 북한도 나름대로의 여러 외국과 이제 외교 관계를 맺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국가로 불러주는 거죠. 원래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유엔에서 그런 결의를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유엔에서 승인을 내린 거니까 결정을 내린 거니까 북한은 어떻게 써요? 불법단체죠. 불법단체. 유엔이라는 게 뭡니까? 세계의 이 국가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유엔이잖아요. 그런데 유엔에서 그런 결의를 한 거예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결의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얘기가 또 다른 곳으로 다른 방향으로 내가 흘러가는데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 6.25 전쟁이
이6.25 전쟁 때 이렇게 그 전쟁이 발발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이렇게 보면은 전 진짜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지 않은 거는 우리 그 애국가 노래도 나와 있잖아요. 애국가 가사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그 가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 애국가 가사처럼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지 않은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김일성이 가장 큰 지역이 뭐냐면은 역사를 왜곡한다는 거죠. 그 역사도, 역사도 승자편에 서서 기록되는 게 역사입니다. 우리가 뭐 조선 왕조 실록도 있고 뭐 고려 시대 기록도 있고 뭐 삼국사기도 기록이 돼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기록을 100% 믿을 수가 있느냐? 100%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조선 시대의 기록을 아주 정당하게 했더라도 조선 시대는 그렇다든가 조선 시대는 왕도 함부로 이 기록되는 문서를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왕도 기록되는 문서를 함부로 볼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뭐 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역사라는 것은 승자 편에 서서 기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선 왕조 실록도 100%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김일성의 죄악이라는 건 뭐냐면은 북한에서 김일성이 우상화할 때 그런다잖아요. 솔방울로 이 수류탄 만들고, 이 나뭇잎을 타고 바다를 건너서, 일본 놈을 무찔렀다. 그러니까 얼마나 김일성이가 신과 같은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축지법을 또 안다는 거죠. 축지법. 이산저산 후를 타넘어가서 또 일본 놈들을 무찔렀다.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절세의 영웅이고 아주 영원한 태양이시다 이런 얘기죠. 참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죠. 김일성이 같은 놈을 그렇게 영원한 태양이시라고 떠받들고 그랬으니까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김일성이가 만주에서 마적질을 해먹던 놈이에요. 그 저 젊었을 때. 그리고 김일성이가 학력이 어떻게 되죠? 김일성이가 뭐 중학교 중퇴인지 그것뿐이 안 돼요. 예? 그거에 비해서 남한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이는 프린스턴과 하버드 대학에서 이 박사학위까지 받았잖아요. 뭐 내가 이승만이를 띄우려고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내가 조금 더 얘기가 길어지겠는데 내가 이 시간에 인간 파노라마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서 내가 한국의 대통령 지냈던 사람은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승만이를 몇 달 전에 다룬 적이 있는데 그 후로는 내가 이 한국의 이 역대 대통령 일체를 다루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남남 갈등이 심합니까? 네? 좌파니 우파니 해가지고 굉장히 남남 갈등이 심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남남 갈등이 심해가지고 근대사, 근대사에서부터 현대사, 그걸 한마디로 줄여서 근현대사라고 하잖아요. 근현대사라면 어떻게 됩니까? 조선 말기, 구한말, 그 구한말서부터 일제강점기, 지금의 이제 대한민국, 그거를 이제 그 부분을 근현대사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근현대사 과정이 상당히 그 남남 갈등이 심한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근현대사에서 속한 이 굉장히 그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은 취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현대사에 속해 있으면서 심하게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은 취급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얘기하다가 얘기가 다른 곳으로 흘러갔는데 1939년에는 나치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이후 나치가 자신의 상대성 이론을 이용해
원자 폭탄을 만들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미국도 이에 대응해 원자 폭탄을 만들기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고 결국 미국은 원자 폭탄 개발을 세계 최초로 성공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그 소문을 들은 게 뭐냐면은 1939년에 나치로부터 박해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유대인이라서.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이 나치가 원자 폭탄을 만들려고 한다. 그때는 이제 지금은 핵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원자 폭탄이라고 그랬죠. 원자 폭탄을 만들려고 한다. 그런 소문을 이제 듣고서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 아인슈타인이. 이런 소문이 돌고 있으니까 미국의 그 루즈벨트 대통령께서는 빨리 이 원자 폭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편지를 아인슈타인이 이 미국 대통령한테 서신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1945년 일본과 전쟁 중이던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을 떨어뜨려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인슈타인은 자신 때문에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크게 경악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 핵무기 반대 운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이 아인슈타인의 편지를 받고 원자폭탄을 만들었는데 그 원자폭탄을 최초로 써먹은 곳이 일본이다 그죠. 근데 일본에다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비참함이라는 이름 말할 수가 없죠. 그거를 보고 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자신이 만든 핵무기였지만 또 반대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핵무기 사용하지 말자 이런 그 핵무기 반대운동을 펼쳤다는 겁니다. 유대인 건국 운동인 시오니즘에 대해 처음에는 부친의 영향으로 부정적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차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다만 열성 지지자는 아니고 이름만 빌려준 정도에 그쳤다. 이스라엘이 건국된 후인 1952년에 대통령직을 제의받기도 했지만 이미 고령이어서 사망했다. 시오니즘. 뒷날 야훼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우뚝 솟아 언덕들을 굽어보게 되는 날 높이 치솟아 밑뿌리들을 눈알에 두는 날이 오면 만민이 물밀듯 밀려오리라. 야훼. 야훼라는 건 뭐냐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여러 가지 용어로 부르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천주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리고 뭐 하나님 뭐 이렇게. 그래서 야훼란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민족이 몰려와 말하리라. 어서 야훼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을 뽑으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기서 어떤 길을 가르쳐 주시든 우리 모두 그 길을 따르자. 그렇다. 야훼의 가르침은 시온에서 나온다. 야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들려온다. 뭐 이런 건데 이런 게 시오니즘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 참 그런 거는 이스라엘에 건국된 후인 1952년에 그 아인슈타인을 이스라엘의 대통령으로 추대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응? 근데 그거를 이미 그때는 아인슈타인이 너무 고령이었기 때문에 사형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이 그 대통령제를 채택하지 않았고 내각제를 채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각제 통치를 채택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취임한다고 해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없고 그냥 상징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자리다 이거죠. 이미 고령이어서 사형했다. 우리나라의 그 서재
필과 비슷한 상황인데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이 수립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그 대통령을 선출하려고 할 때 서재필을 추대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서재필을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하자 이런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었는데 그때 서재필도 이 아인슈타인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너무 고령이어서 사형했다 거죠. 이렇게 미국으로 망명한 덕분에 아인슈타인은 나치 정권의 박해로부터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망명하는 바람에 아인슈타인은 살아났다 이거죠. 그렇지 않고 계속 독일에서 살고 있었다면 뭐 히틀러한테 죽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사망. 아인슈타인의 공식적인 사인은 복부 대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이다. 이스라엘 건국 7주년 기념행사의 연설을 준비하다가 쓰러졌는데 병원으로 실려갔을 당시 나는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싶소. 인간이 기술로 삶을 늘리는 건 천박한 짓인 것 같소. 내 사명은 이제 끝냈으니 우아하게 갈 때라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건국 7주년 기념행사의 연설문을 쓰다가 쓰러졌는데 병원에 실려갔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아인슈타인이 나는 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굳이 뭐 목숨을 계속 연명하고 싶지 않다 이랬다는 거죠. 살 만큼 살았다 이런 얘기죠. 인멸암의 수술을 거부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연구를 계속하다가 결국 사망했다. 유명 인물치고는 유언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죽을 당시 미국에 있어서 주위에 찾아와 있던 미국인 지인들이 그가 죽기 전에 내뱉은 독일어를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때문에 유의 말을 사실상 아인슈타인의 유언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을 화장하길 원했고 실제로 화장되긴 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사체 부검을 맡았던 프린스턴 병원의 병리학자 토머스 스톨츠 하비 박사는 아인슈타인이 죽기 전에 미리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뇌를 무단으로 적출한 뒤 240조각으로 잘라내어 보관해 두었다. 내가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경로를 했는지 어떤 경로를 통했는지 하여튼 아인슈타인의 뇌를 훔쳤다.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이 어떻게 아인슈타인의 뇌를 훔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훔칠 길이 없는 거고 이 아인슈타인이 죽기 전에 미리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뇌를 무단으로 적출한 뒤 240조각으로 잘라내어 보관해 두었다. 그게 누구냐면 이 하비 박사라는 거죠. 그 아인슈타인의 그거를 처리했던 의학 박사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그의 뇌는 허비 박사가 적출해서 부르말린 용액에 보관했다고 한다. 최초 적출 상태에서는 조각내지 않고 보관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알코올이 아닌 포르말린 용액에다가 그 아인슈타인의 뇌를 이제 담궈가지고 보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지 않게. 그런데 처음서부터 조각냈던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통째로 아인슈타인의 뇌를 통째로 그 포르말린 용액에다 넣어가지고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주기적으로 그걸 이제 관리했다는 겁니다. 이 하비 박사라는 사람이. 그러다가 나중에 그걸 이제 240조각으로 조각을 냈다고 합니다. 그 후 비밀리에 아인슈타인의 손녀를 만나기도 하고 뇌 연구가들에게 일부분이 제공되기도 했다. 아인슈타인의 뇌는 그 이후 흑백으로 전후 좌우 사진을 찍은 후 조각내졌다. 현재는 뇌 일부분만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전체적인 조각은 다큐방송 이후로 비공개 상태로 보관 중이다. 그러니까 그 통으로 된 뇌를 이제 전후 좌우 여러 장의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각을 냈다는 거죠. 조각을 내가지고
극히 일부 사람들에게만 이제 공개적으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하비는 학자로서 윤리의식이 결연되어 있다며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이에 하비 박사는 과거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하며 맞섰다. 웃긴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뇌가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수많은 과학자들이 같이 연구하자는 진풍경이 펼쳐졌다고 덕분에 비난은 얼마 가지 않아 사그러들었고 이후 아인슈타인의 뇌는 박물관에 보관된다. 이 부분은 2015년 6월 28일자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다루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뇌가 포르말린 용액에 담겨져 가지고 보관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떠들으니까 여러 학자들이 이제 너도 나도 다다붙었다는 거야. 같이 그 아인슈타인 뇌를 한번 같이 연구해 보자. 이렇게 너도 나도 다다붙 이제 하비 박사한테 다다붙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그런 그 요란이 이제 사그러진 후 그다음에 현재는 그 박물관에 보관돼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인슈타인의 뇌가. 그러니까 얼마나 아인슈타인이 천재였으면은 그렇게 뇌까지 적출해 가지고 그 뇌를 여러 장의 흑백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그다음에 이걸 조각내 가지고 뭐 하다가 그다음에 지금 그 조각이 난 아인슈타인의 뇌가 박물관에 보관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인류 역사상 기막힌 천재니까 야 어떻게 머리가 좋으면 그렇게 천재적인 것을 생각해낼까 이래가지고 뇌까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바로 죽기 전에 뇌를 적출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와는 별개로 아인슈타인의 뇌는 생각보다 크기가 크지 않고 일반인과 비슷하였다. 그렇죠. 뭐 천재의 뇌라고 해가지고 뭐 뇌가 더 크다던가 평범한 사람들보다 뇌가 더 크다던가 그건 아니잖아요. 뭐 사람의 뇌는 다 비슷비슷한 거죠. 또한 뇌의 전체적인 무게는 오히려 일반인의 것보다 가벼웠다고 한다. 아인슈타인의 뇌가 무겁거나 큰 게 아니고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뇌보다 오히려 크기가 약간 작고 오히려 가벼웠다는 거예요. 무게를 재보니까.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죽은 나이인 만큼 늙으면서 뇌의 부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능에 비해 뇌의 크기가 작게 측정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지능을 이야기할 때는 40대 정도까지 업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리즈 시절에는 뇌가 훨씬 컸을 수 있다는 것. 게다가 공간지각 능력, 수학, 사물에 대한 이름짓기, 복잡한 문법, 운동명령을 담당하는 두정엽은 일반인보다 15 내지 30%가량 컸다고 한다. 이는 뉴런의 양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특정 뉴런이 발달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한다. 두정엽. 이 뇌에서도 이 두정엽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두정엽이라는 부분이 일반인보다 컸다고 하죠. 그 여기 그림에 보면 이 두정엽이라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두정엽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뒤통수는 아니고 뒤통수하고 바로 여기 인접해 있는 이 정수리. 정수리가 약간 정수리에서 약간 비껴난 부분이죠. 그림에서 노란 부분을 두정엽이라고 부른다. 머리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정엽이고 중심구의 뒤쪽 실비 우수열이 위쪽 후두구의 앞쪽에 위치한다. 감각의 처리 집중 그리고 언어에 관여한다. 오른쪽의 두정엽이 손상되면 익숙한 공간에서조차도 방향감각을 잃게 되며 왼쪽 두정엽이 손상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거나 그를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실제로 두정엽은 계산 및 공간 지각력, 지문 독해력에 주로 영향을 끼치는 뇌 부위이며 이 부위가 발달되면 상대적으로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이 부위가 말이죠. 이 부위가 이 공간 지각력, 그러니까 방향 감각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해력, 글을 쓰고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 이런 게 이 부분이 담당하는 부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정엽이 망가지면은 두정엽이 이제 어떤 일로 있어서 망가지게 되면은 공간 방향 감각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방향 감각을 못 찾는 건 방향을 못 찾는다는 그 사람이. 그리고 글도 못 읽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30분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30분을 경과했는데 학문적 업적. 그는 과학이 지배했던 이번 세기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였습니다. 폭탄, 빅뱅 이론, 양자 물리학 그리고 전자공학 등 모든 과학적 영역의 기준엔 그의 흔적이 다 있습니다. 현대 기술 중에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의 영향이 들어가 있지 않은 기술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다. 당장 이 글을 읽는 당신 집의 현관문 센서 등도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현대적인 과학이 있잖아요. 현대 과학은 모두 이것이 보면은 아인슈타인의 이 업적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전자공학, 물리학, 그 다음에 뭐 우주 빅뱅이론, 폭탄, 양자 역학 뭐 이런 게 다 그런 과학에 전부 그 아인슈타인의 그 성과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집의 현관문, 현관문에 달린 센서도 그것도 아인슈타인의 머리가 들어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정말 계속되는 얘기이지만은 얼마나 천재적인 사람입니까? 아인슈타인은 고전 물리학의 마지막 세대로 시작하여 소위 상대성 이론과 양자 효과로 대표되는 현대 물리학의 성립에 핵심적 역할한 물리학자이다. 그의 깊고 폭넓은 연구는 현대 물리학의 발단 및 초기 발전과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 양자 역학, 상대성 이론, 고체 물리학, 통계 역학, 우주론에 걸쳐 있으며 그중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핵심을 관통하는 것이었다. 아인슈타인이 만든 상대성 이론은 시간, 공간, 물질, 우주에 대한 인류의 관점을 혁명적으로 바꾸었고 양자 역학의 탄생에 영향을 주었다. 20세기 이후 현대 물리학을 지배하는 양자 역학은 그의 광량자 가설로부터 이어진 물리학의 다양한 기여 끝에 탄생했으며 그가 양자 역학과 관련하여 벌인 수많은 철학적 담론은 양자 역학의 철학 및 해석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 아인슈타인이 특유의 과학적 방법론인 사고실험 또한 과학계의 많은 인용과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아인슈타인의 업적과 영향력은 종종 고전 물리학을 일으켜 세운 아이작 뉴턴이 현대 물리학 버전으로 비유된다. 구체적으로 아인슈타인이 1905년 물리학 연보에 연속적으로 발표한 광전 효과, 브라운 운동, 특수 상대성 이론. 이게 말이죠. 이 니콜 MC 제곱. 이제곱이죠. 이제곱. 이 공식이 말이죠. 이 공식을 아인슈타인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하면 바로 이 공식을 연상하게 될 만큼 아주 아인슈타인의 그 아인슈타인이 연구한 것에서 대표적인 공식이죠. E는 equal MC 제곱이다. 이런 게.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 E는 equal MC 제곱이다. 하나같이 현대 물리학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논문이라 뉴턴의 업적에 비유되어 소위 기적의 해 논문이라 불린다. 뉴턴의 업적은 이제 1665년에서 1666년 미적분 광학 중력에 비유되어 소위 기적의 해 논문이라 불린다. 상대성 이론. 이게 상대성 이론이 이제 이 상대성 이론에 관한 그 논리를 쓴 아인슈타인이 쓴 이런
책입니다. 이 상대성 이론은 이게 좀 길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